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고요. 저는 정우민의 유니크하드 정우미 아빠이고요.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정우민의 유니크하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정우민의 유니크하드 소식도 좀 알려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겨울을 나서 네. 네,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좀 하나 알려드릴까.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려드릴까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너무 일만 하느라고, 그죠? 네, 일만 예, 있죠. 너무 일만 하느라고 우리 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교류가 없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추운 지역에서, 월동이 잘 네, 되는 월동이 거잘 되는 많이 거, 궁금해하시죠? 네, 몇 여러분들이. 네. 개,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지금 약간 머리 풀어놓은 것 같은 요 식물의 이름은 뭔가요? 얘네는 은사초입니다. 네, 은사초죠, 은사초. 네네. 약간 잎이 은빛이 나죠? 네, 은사초라고 하고요. 네. 얘는 누군가요? 얘도 은사초인데, 풀 얘는 이제 아닌가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씨앗을 뿌린 거죠. 나, 요게 바로 제가, 여기서 겨울 났어요. 네, 요렇게, 요 예, 자리에서. 봉평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베이에서 씨앗을 샀어요. 네. 예, 이렇게 지금 은사초가 막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씨앗을 판다고 해서 요걸 샀습니다. 요걸 사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그 감자탕 싸오고 난그 그릇 있죠? 그 그릇에다가 상토를 새로 담아가지고 네,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늦게 뿌렸어요. 맞아요, 네, 5월이 지나가지고 뿌렸는데,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조금 일찍 뿌릴 걸,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바빴습니다. 역시.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걸 뿌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씨앗인데, 아,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감자탕 그 싸온 그릇, 감자탕은 먹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막 뿌렸죠. 근데 이제 골고루 뿌린다고 뿌렸는데 한 군데 막 뭉텅이로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데, 화분 한 10개 만들어야 네, 제가 되는데요. 그냥, 네. 너무 늦게 올라오고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네. 그게 몇 월이었냐? 그게 10월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네. 막 크려고 하는데 벌써 10월이면 강원도는 춥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해가지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었어요. 네. 예, 뭐 월동할 거라 뭐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2월에 잠깐 녹았어요. 눈이 안 내리고 잠깐 녹았는데, 네. 2월에도 이랬습니다. 네, 맞아요. 네, 2월에도 이랬어요. 3월이 왔는데, 눈이 또 왔어요. 눈이 쌓이고 또 녹았습니다. 3월에도 이랬습니다. 네. 새로 자, 나오는 잎이 약간 더 은색으로 나오고요. 네. 겨울의 색은 그쵸? 약간 더 네. 녹색이에요. 요게, 저는 그러면 더 밝은 점. 제가 네. 끼어들어서 네네네. 죄송한데요. 말씀하세요. 이 은사초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아, 드리고자 그러세요. 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앞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네. 이걸 같아서. 저희가 왜 네.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얘는 네. 이제 사초류라고 하죠. 사초. 네, 그래서 이제, 사초과. 네, 네. 보통 이제 잔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키는 20에서 30cm 정도 네. 자라고, 20에서 30cm 네, 정도 자라고 내한성이 아주 좋아요. 내한성이 아주 네, 좋답니다. 그리고 얘네는 그 건조한 거에 강해요. 아, 건조한 게, 내건성이 오. 강하다고 하죠. 건조도 강하고요. 추위에도 강하고. 대신에 네.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는 네. 썩을 수도 있습니다. 아, 물은 잘 빠져야 조심하셔야 돼요. 예, 된다.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잘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 올해는 저희가 여기도 영하 25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영하 네. 22도 뭐그 정도밖에 안 네. 떨어졌어요. 그 정도까지는 얘는 네. 온화한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럴 때는 이제 색깔이 유지되고요. 더 네. 거친 겨울에는 잎이 갈변하기도 하는데 아, 저희가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된 거군요. 그렇죠. 요 네. 색깔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제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풀이 이렇게 있어. 뽑으려고 딱 봤는데,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내가지고 그 늦가을에 심은 그 은사초가 네. 야 페스투카라고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제가 네. 들어가서 산 페스투카 거거든요. 글라우카. 네. 블루 페스큐. 네, 이렇게 블루 얘기하죠? 페스큐라고, 네. 블루 페스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이런 농원이나 맞아요. 이런 데서는 블루 페스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페스큐 품종 중에서는 네. 거의 최고라고 할수 있죠. 아, 네. 제가 이런 걸, 내한성, 내건성 다 그렇죠. 내관성, 좋습니다. 네. 내관성이 좋다. 이걸 왜 네. 소개를 할까요? 여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바로 평창이 그래요. 바로 그런 곳이죠. 네. 강원도 분들 중에 네. 조금만 추워지는 곳에 있는 분들 중에 그라스를 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라스가 되나요? 안 되죠, 어림도 여기서는. 없죠. 네. 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대부분의 그라스는 잘안 돼요. 네. 네네네. 특히 뭐 핑크뮬리, 뭐 어떤 뮬리 이런 크게 것들은 자라는 애들은 네.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아직도 네. 저희가 좀 실험을 해볼 품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다 추위에 약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은사초는 강해요. 강해요. 아, 그리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이 안에서 풍성하게 큰게 보이는데 네. 얘네들을 이제 잘 키우시려면 2, 3년에 한번 정도는 네. 분갈이를 해주시고 또 포기 아하, 나누기도 그 포기 해주세요. 나누기를 네, 포기 번식하는군요. 나누기를 하면 네. 이게 포기도 커지고 더 건강하게 큽니다. 네.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갈대처럼 위로 이제 꽃대라 그러나요? 이렇게 네. 길쭉하게 올라오죠, 얘도. 그렇죠. 그 네. 사진 얘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올해는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여기서.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볼수 있을 것 여름에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덥고 네. 습한 여름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아. 그때 만약에 이 네.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네. 또 포기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 위축이 되는군요. 네네네. 야생화들이 왜 여름에 위축되고 거의 없어지다가 다시 맞아요, 살아나는 애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예. 약간 그런 성질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추운 지역에는 맞는 전형적으로 거죠, 딱 맞아요. 맞는 거죠. 네, 딱 맞는 거죠. 아, 그럼 저희가 찾아냈네요. 네. 바로 은사초입니다. 네네. 네, 별명으로 블루 휘스큐. 네. 네, 블루 휘스큐라고도 하고, 네, 페스투카. 네. 그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래서, 대형 농원에 가서 요 은사초를 좀,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요거 번식해가지고 널리 널리 판매를 판매하려면은 하려고 몇년 하는데, 걸리겠죠? 한 5년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가서 가져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은사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농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네. 좀 차를 큰 거를 못 갖고 가가지고 샘플로 몇 개만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4개가 비었네요. 네, 요거는 이미 누가 아, 이거 가져가셨습니다. 보자마자 네, 첫눈에. 보자마자. 네, 경기도 여주에서 오신 저랑 네. 같은 성씨를 가진 사장님께서 자, 여기 4개를 바로 가져가셨습니다. 네. 한마디에 딱 구매를 하셨죠. 네. 뭐, 겨울 나나요? 겨울 나나요? 겨울 딱 납니다. 그거만 네. 물어보셨어요. 아, 저도 제가 이론상으로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각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서 겨울을 진짜 원활하게 잘 나는 그런 애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근데 여름에 시원하고 자연경치 좋고 물소리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시원한 곳은 대부분 네, 겨울이 무척 네, 춥습니다. 맞아요. 네, 겨울이 추우면은 이렇게 사초과 이런 예, 뭐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네, 사초 그라스. 맞아요. 그라스. 네, 그라스 종류들은 잘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 요거 강원도용으로 저희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네. 네, 요거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네, 네, 택배 원하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주문 네. 많이 들어오면은 제가 차로 받든가 아니면 가서 네네네. 가지고 오든가 해가지고 대량으로 입고를 시키겠습니다. 네. 뭐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지 제가 알아냈으니까 거기 사장님하고 잘 협력을 해가지고 예, 강원도에 이런 그라스 같은 거 은빛 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너무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이게. 네. 예, 오죽하면 은사초라고 하겠어요. 그죠? 네. 네, 요거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강원도에 보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판매가는 네, 판매가는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네, 이거 하나에 8,000원이랍니다. 네, 네. 저희는 비싸게 안 파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택배 8,000원. 박스에 이제 이렇게 네, 차곡차곡 담아서 가실 수 15화분이네요. 그죠? 있어요. 네. 15화분에 8,000원, 판매가 8,000원이고요.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몇개 없지만 주문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사초. 은사초의 강점은 네.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한성과 내건성이 좋습니다. 추위와 그리고 건조에 건조에 강합니다. 강한 그라스, 강원도형 그라스, 은사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고 즐거운 사실 알아낸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부평면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